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그 유전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질로서 질병이 생긴다. 참으로 이것도 그렇게 오래 전에 발견된 게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포는 변하지 않겠죠. 세포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리도 없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비정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병도 안 생길 거고, 예. 네. 또는 병이 낫더라도 희망도 없습니다. 왜? 유전자 안 변하니까. 그런데 유전자가 이제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변화가 뭐냐면 이 유전자가 꺼졌다가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그것을 최근에 과학자들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야,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아,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는, 이런 염색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에 따라서 번호를 매겼냐? 1번부터 23번까지 매겼는데, 아,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부르고 해서 쭉 번호를 매겨서 1번 염색체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유전자들이 거기에 들어있냐. 2번 염색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있냐. 그래서 쭉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지도. 예. 네. 그래서 유전자 지도도 사실은 2003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인간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 게놈이란 말은 개새끼란 말이 아니고 유전자라는 말을 미국말로 학술적으로 하면 게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게 언제라고요? 네, 2003년. 네, 얼마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미국 국립 인간 유전자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이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무엇을 책을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읽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가들은 그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글자로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니까 읽을 수 있죠. 유전자도 글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컴퓨터 글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자예요? 1하고 0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전부 1, 0, 0, 0, 0, 0, 0, 0, 0, 0 이거밖에 안 보여.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읽어요. 아, 이거는 무슨 뜻이다. 네. 우리 유전자도 그런 식으로 네 가지 물질로 구성돼서 컴퓨터 알파벳은 1하고 0이지만 두 개 가지고 모든 문장을 만들어내지만 유전자는 네 글자 가지고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독해서 읽었어. 여러분 참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모를 때 나온 학설이에요. 유전자가 글자인가 하고 글자가 아닌가 하고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연입니다. 우연. 그렇죠? 그런데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의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로서의 유전자가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다 뭐가 있죠.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식물에까지도 똑같은 유전자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물체, 생명체라면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유전자가 없는 생명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생명체가 뭐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응.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게?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 속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있어. 그거를 DNA 글자, 유전자 글자, 혹은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됐다면 그거는 창조주가 만들어낸 글자가 바로 뭐예요? 유전자라는 것.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또는 엔도르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그렇죠? 그것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예, 우리 생명체를 창조한 존재가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시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항암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T세포에서 옛날부터 생산해내던 그 자연 항암 물질은 절대로 뭐가 없어요? 네, 부작용이 없어요. 네. 그거를 우리 인간은 지금 약학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유전자도, 예를 들어서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든 것도 그게 사실은 누구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주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보다 어떻게 월등하게 우수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딱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병 들 수도 있고 우리는 뭐예요? 병이 날 수도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도 보니까 유전자가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지면 병 걸릴 수 있어. 암도 걸릴 수 있고 우울증도 걸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꺼지고 어떻게 하면 켜지죠? 뭐 잊어버리셨구나. 그렇죠.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생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는 기예요. 기라는 것은 뭐라? 힘, 에너지다. 그 생기는 어떻게므로서 받아? 아는 것으로 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고,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그 힘은 바로 뭐라는 거구나? 생기라는 거구나. 그 생기의 본질은 뭐구나 알고 보니까 진선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예, 이거 이상한 꽃이 있네. 근데 여기 와서 들여다보면 참 이뻐. 야, 그 꽃 그 참 이쁜데?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받는단 말이야. 아, 정말 감사한데? 힘을 받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때 힘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웃어요? 기쁠 때 웃습니다. 좋을 때 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수미가 노래를 아름답게 하면 우리는 끝나면서 벌떡 일어서면서 뭐예요? 박수를 치면서, 앵코! 하고 좋아해요. 그것은 그 조수미의 노래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나의 유전자를 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 강의에
유전자가 켜지라. 꺼진 유전자를 켜지게 하는 뭐? 신호. 신호.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몸에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그런데 T세포, T세포들은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암세포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도 의학 공부를 안 하면 암세포가 뭔지 몰라. 현미경을 봐도 뭐가 암세포고 뭐가 암세포가 아닌 줄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쫙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T세포를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시키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손 들면 안 돼요. 네. 우린 못해요. 못하는데, 나는 이거를 못하는데 이게 내 속에서 되고 있어. T세포는 어떻게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하고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좌회전도 하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유턴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요. 장난감 자동차가. 장난감 지가 알아서 합니까? 네요. 어떻게 해요? 그 꼬마가 신호를 보내 안 보내? 네. 좌회전 아무 좌회전해. 네.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 그리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 그런 신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신호가 막히면 문제다 이 말이야. 그 신호는 모든 신호는 다 뭐다 그랬습니까? 힘, 에너지다. 그래서 내가 야. 그 박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 이건 진실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진실을 안다. 이런 것이 진실이구나. 그것을 알 때 신호를 더 세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모든 병은 뭐가 부족, 뭐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신호가 막혀서. 그 신호는 에너지다, 기다. 그래서 그 신호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는 유전자를 켜주는 신호를 생기라고 그러고. 그 생기를 막는 신호를 뭐라고? 그거는 나를 죽게 하는 기니까 사기라고 그래. 그래서 사기는 무슨 기를 막아요? 생기를 막는다고.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억장이 뭐요? 무너진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고 치유되시기 위하여 여기 와서 여러분 열흘 또는 20일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강의를 들은 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생기를 어떻게 받도록. 그래서 크게 나누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기가 되고 무시든지 아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기가 되는 거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정적으로. 또는 누군가 나를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의 반응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뭐예요? 안 사랑할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 미워할래. 를 선택하면 내가 내 유전자를 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고, 그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라면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선택하면 그것은 내 유전자를 끄는 뭐예요? 그 생기를 꺼버리는 사기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 요 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거를 철저히 적용시켜서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뉴 스타트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 하나도 효과가 없어. 어떤 사람 효과가 없게. 실행을 안 해. 그죠? 그렇대더라. 박수 치면 좋대. 근데 박수 쳐, 안 쳐? 안 쳐요. 선택을 안 한다니까.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 지난 2010년도에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다? 선택에 따라서. 근데 왜 선택을 안 해? 선택 안 하면서 유전자가 변하기를 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내가 확실한 선택, 무엇으로 하는 선택,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웃음 치료가 그게 효과가 있다더라. 나도 잘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나도 웃기로 뭐예요? 선택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도 웃습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 한번 웃어보자 해서 하면 어느덧 뭐예요? 한참 웃다 보면 기뻐져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을 거야. 오늘 뭐 평생 가도 별로 안 웃고 싶음.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시죠. 그렇죠? 자, 스트레칭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심호흡.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심호흡을 해야 우리 몸에 뭐가 발달해요? 모세혈관이 발달합니다. 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적혈구들이 뭐를 공급해요? 우리의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포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은 큰 혈관들이 아니고 무슨 혈관들이라? 모세혈관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핏줄이라고 옛날에 실핏줄이라고 불렀죠. 모세혈관.
이 모세 혈관을 통해서는 이척 혈구가 한 개씩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혈관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만 하면 모세 혈관은 더 가지를 다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호흡도 하지 않고 그다음 뭐도 안 해, 스트레칭도 안 하면 모세 혈관은 점점 줄어져요. 그래서 이 온 몸에 있는 세포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게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는 뭔지 아세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숨이 가빠져요. 벌써 이 정도면 돼요. 스트레스 아니야. 그러면 숨이 더 가쁘면 어떻게 돼요? 더 가쁘면. 전 이거 잘 알아요. 옛날에 천식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누가 금덩어리를 준다 그래도 소용없어. 미스 코리아가 와가지고 상구 씨 참 잘 생기셨어요. 그래도 막 이 산소의 부족만큼 심각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이 암 세포로 변질되는 것은 변질될 필요가 있어서 변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암 발생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건데, 예. 암 세포들은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변질된 이유는 사람들이 항상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소가 부족해지냐? 자, 요게 모세 혈관이고 요 모세 혈관 속으로 요건 뭐예요? 빨간 거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예요. 예. 네, 적혈구고 지금은 이게 적혈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붙어 있어. 들어붙어 가지고 이렇게 모세 혈관을 슉슉 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서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을 착착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래서 못되고 있어. 아시겠죠?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적혈구가 서로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들어붙어버린 겁니다. 그럼 적혈구가 끈적끈적해진 이유는 뭐게? 삼겹살입니다. 그런 기름기 많은 육식, 삼겹살들, 그 다음에 너무 튀긴 음식,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적혈구들끼리 끈적거려서 저렇게 붙어버려. 그러면 오히려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의 몸에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랬어요. 왜? 이거를 뭐라? 이게 결려 또 뭐예요? 결린다 또? 왜 이렇게 뻑적지근할까? 또 뭐라고 표현해요? 어? 어? 또 무슨 말로 표현해요? 뻐근하다. 네, 뻐근하다. 네, 많이 뻐근해 보신 분 같아. 네, 뻐근하다. 이게요, 뻐근하고 결리고
뻑적지근한 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나타나 안 나? 하나도 안 나타나요. 모세혈관 같은 거는 엑스레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런 성격 그러면 그래서 암마 의자까지 생겼잖아. 뻑적지근하니까. 그래서 막 주물러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때려주고 뭐 우리 집 사는 뭐 밟으라고 그렇게 타고 그래. 그럼 시원해, 시원해 그래. 왜 시원해요? 두드려주고 주물러주고 그러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적혈구가 다시 모세혈관을 이제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산소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좀 시원해. 훨씬 안 아프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름기 많은 그 돼지 기름 그거를 이제 또 구워서 먹으면 또 더 나빠. 기름이 살짝 타서 고소하고 그러면 그 기름 탄 것 자체가 아주 독한 발암물질이야. 그러면서 기름 먹고 그러니까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어제 오늘 기름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아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뭐까지 하네? 스트레칭까지 하면서 심호흡 먹게.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이거 이상하네, 이거. 옛날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네. 놀라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산소 공급이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제 먹는 음식에 기름기도 없고 그렇게 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게 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지금 여러분의 암세포들이요 굉장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불길한 예감. 자기들은 이 사람의 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막 산소가 술술 들어와. 운동하죠, 스트레칭하죠, 노래 부르죠. 그러면 모세혈관이 발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빠지지 말고 하세요. 별로 날씨도 춥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착 해서 여러분이 한 4~5일 지나면 확실히 몸 컨디션이 달라져요. 4월 하면 모세혈관이 옛날에 없던 모세혈관까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좋구나. 그러면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려면 건강식을 하고 기름기가 없는 건강식을 하고 그다음 뭘 해야 돼? 스트레칭을 해야 돼. 행동으로 선택해야 돼. 그걸 안 하면서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모세혈관이 발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서 알면 그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전자에 놀라운 영향력이 미쳐서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도 켜지고 시작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해 가면서 치료가 아니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치유가. 이렇게 돼. 이거 하는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쁘다.
뭐 맨날 아, 참 이쁘다, 참 멋진 남자야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응?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러면 진짜 낫겠네. 저 여자 정말 이쁘다. 정말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게 돼요? 아니죠. 그래서 그거 뉴스타트에서 가장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되는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래. 그리고 겉으로는 뭐예요? 안 그런 척했어.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 놓칠 뻔했어요. 마음뿐이면 놓치는 거예요. 마음뿐이면 질병의 치유도 놓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야 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야만 나는 확실히 해야 할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착 되면 모세 혈관이 쭉쭉쭉쭉 새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냥 쉽게 뻑적지근하고 이렇게 아프고 허리 특히 그래서 뭐 두들겨 샀고 이런 거 다 모세 혈관 부족입니다. 모세혈관 부족은 뭐 때문에? 고지방 식사에다가 스트레칭 안 하고 운동 안 할 때 생기는 거. 그렇게 되면 또 고지혈증도 되고,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도 오고, 그렇게 되면 고혈압도 오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암도 걸리고, 다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마음만 낫고 싶다고 하지 말고 뭐도요? 행동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박수! 네. 야. 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거를 동영상으로. 자, 이게 이제 염색체를 한 개를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자, 이 염색체 한 개를 점점 조금씩 확대를 하면 뭐가 나와? 실이 나오잖아, 실이. 그렇죠? 자, 이제는 실을 확대해 볼게. 아. 그렇죠? 자, 요거를 더 확대를 해보죠. 오, 예. 근데, 여기 없는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런 걸 붙일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진짜 유전자에는 이 동글동글한, 예, 이게 있어요. 저거는 특수한 단백질로서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 때, 여러분, 우리 강당에 이 전기불이 켜지고 꺼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위치가 있어야지. 이쪽에 강당 들어오는 입구, 문 열면 바로 거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켜면 켜지고 끄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꺼진 상태고 지금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 켜져 있는 유전자를 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까지의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유전자가 켜져 있을 동안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열심히 암세포를 죽이다가 암세포가 어떻게 다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쓸데없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꺼지고 어떻게 켜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뭐가 나타났어요? 이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아, 이 노란색 물질은 봅시다. 이 노란색 물질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기 뭐 있는데? 스위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스위치 있는 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십시오. 자, 가서 어디 붙어요? 예, 스위치 있는데 딱딱 올라가서 붙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스위치 있는데 붙었죠. 여기도 지금 곧 붙겠죠. 여기도 붙었죠. 이것도 지금 올라가서 스위치에 딱 올라붙으면 촥 해서 유전자가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딱 이렇게 꺼져 버려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또 있다가 아, 또 암세포가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암세포 죽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지금 현재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유전자를 다시 켜야죠. 자, 요게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탁 올라 붙어서 꺼졌다면,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켜지겠습니까? 저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 돼. 자, 암세포 죽여야 돼. 그렇죠? 그 유전자를 다시 켜야 돼. 자, 이 노란색 물질들이 붙어 있어서 꺼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착 켜집니다. 이것은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생겼으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합시다.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가지고 또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다시 뭐예요? 유전자를 또 꺼버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예,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올라붙어야 되겠죠?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켜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꺼지게 되어있어요. 다 꺼져버립니다. 박수.
여러분의 문제는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다시 잘 켜지지가 않은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거 잘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켜고 끄고를 조절하는 것은 이 노란색 물질을 조절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서 필요한 순간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끄기도 하는 이것은 이 사실을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는 우리 과학자들이 막 큰 소리를 의사들이 큰 소리 쳤어요. 유전자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고 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크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나서 현대의학자들은 뭐라고 그러게? 아이고, 유전자 다 알아도 우리 기술로는 뭐예요? 힘들겠네. 왜? 이거는 이 노란색 물질을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현상을 뭐로운 현상이라고 불러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그렇지.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신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비밀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내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내 기술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생기. 그래서 생기를 받는 뭐? 선택을 할 때 생기가 들어오면 그 생기가 우리 세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준다 이 말이야. 우리는 못해. 의사도 못해. 저 의사예요. 할 수 있게? 없어, 없어. 천만에.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 말이야.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는 현상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그 이러한 현상을 유전자의 이러한 현상을 놀라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무슨 에너지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예.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뭐를 받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까? 생기를 받는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하고 받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는 내 스스로는 내가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 생기를 받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실을 추구하고 아는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 돼? 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감사를 알아야 돼. 아, 정말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60세라면 이런 현상은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암 진단을 받았을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전에 암 환자가 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 꺼져가지고 내가 누가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꺼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를 계속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유전자 켜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이해하기로, 용서하기로, 또는 에이,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꽁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 안 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이, 잊어버려. 까짓 거. 그거를 안 하는 사람, 잊어버리기로 선택하는 사람,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사람, 이해하기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금방 켜줘요. 그런데 꽁하기로 어떻게? 계속 오늘도 꽁 선택, 내일도 꽁 선택.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유전자라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New Start라는 말은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야. 내가 생각도 내 마음도 어떻게 새롭게 출발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선택과 함께 하면 여러분 놀라운 그 생기라는 놀라운 힘,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결국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지금. 예.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항암제, 항우울증 약. 그거 먹고 어떻게 유전자 켜줘요? 약 효과가 있는 그 몇 시간 동안만 조금 낫죠. 그거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라.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유전자가 꺼져서 생긴 병은 그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되고 생기를 받으려면 내가
마음뿐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강식을 처음 현미밥을 처음 먹어보시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좋은 거야. 나는 이 새로운 음식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 거야. 나는 선택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금방 적응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은 나 자신의 유전자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알아서 이 유전자를 잘 다시 조절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생기를 우리가 신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호가 되는데 그 신호는 결국은 그 생기라는 신호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요? 생기가. 내가 아는 방법이에요. 야,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을 몰랐구나. 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인 줄을 몰랐구나. 여러분 나중에 설악산 쪽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에 이런 산이 없어요. 그 바위하고 그냥 너무너무 멋있어요. 와, 설악산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는 그 시간을 투자할 만한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거기에서 그거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오늘도 그곳을 어떻게 다시 그 기억, 그 추억을 다시 되돌이키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막 켜집니다. 예. 우리 나를 제일 사랑해 줬던 사람, 우리 외할머니. 예. 내가 어릴 때 상구라 그러면 껍벅 죽었던 우리 외할머니. 뭐 상구가 원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좀 엄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팍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종아리 걷어야 돼. 엄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종아리도 안 때리고. 예. 그래서 속상할 때 유전자 꺼졌을 때 누구 생각했게? 외할머니 생각하면 엔돌핀이 쫙 나오고, 예,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암에 걸렸다, 무슨 병이 걸렸다, 또 우울증이 걸렸다, 그 생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생기 가지고 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생기를 확실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문제지. 네. 네. 야, 그렇구나. 그 생기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생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뭐 고기 안 먹고 이제 뭐 채식 시작하고 운동 시작하고 뭐 물 좀 마시고 뭐 그랬는데 안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거는 잘했을지 몰라도 이 마음에 정말로 뭐예요? 내가 기뻤다. 확신이 들었다. 이런 마음에는 그렇게 아직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경우는 그렇게 확실한 변화가 그냥 먹는 거,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좋아지다가 그냥 말아요. 그러나 어디에 변화가 오면 이 마음의 변화가 다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야, 쑥쑥 좋아진다. 그래서 검사를 해봐도 여러분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진선미 사랑이다. 그것이 들어오면 내가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내가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구나? 생기였기 때문이구나. 그 생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밤에 잘 자고 있는 사이에 생기가 와서 그 생기로 저렇게 해주면 그때까지 생겼던 암세포를 어떻게 다 죽여줬고 내가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내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내가 좀 우울해졌더라도 우울증이라는 것도 여러분 암세포도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태어나서 매일매일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울증이 탁 오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네. 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조금만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면 그 생기가 와서 다시 유전자를 켜주면 엔돌핀이 다시 생산돼서 우울증이 다 자연치유되게 돼 있다. 근데 내가 계속 선택을 부정적인 선택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유전자가 꺼져서 켜지기가 힘들게 되고 그러면서 약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 가지고 낫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뉴스타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 결국은 내가 내 병을 어떻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선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 선택의 문제를 한번 이게 뭐예요? 예, 네, 멧돼지입니다. 산돼지입니다. 집돼지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집돼지는 똥골 몽실몽실해. 애들은 이 주둥이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이 송곳니가 길어요. 그 애들은 별로 살찌지도 않았어. 집돼지는 왜 살쪄요? 애들처럼 운동 안 해. 자, 그리고 얘들은 털이 많이 있어야 돼. 왜? 밤에 추운 데서 자야 되니까. 집돼지는 뭐예요? 뭐 털이 별로 필요 없어. 따뜻하게 해주니까. 자,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래부터 다른 동물일까요? 같은 동물이 변했을까요? 네, 같은 동물이 변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보면 압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은 산돼지, 조금 산돼지 같이 돼요. 그러면 또 3개월 지나서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상당히 산돼지거든. 또 3개월 지나서 9개월 후 새끼를 낳으면 완전 산돼지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산돼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완전히 산돼지.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할 수 있어요? 환경. 환경 그러면 그 이 산돼지 경우는 우선 외부적 환경입니다. 자, 외부적 환경도 여러분의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어떻게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할 때는 이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 얘는 뭐예요? 집돼지예요. 송곳니도. 송곳니가 있고 없고는 뭐냐면, 송곳니를 만든 코끼리의 경우는 뭐? 상아. 그렇죠. 이거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돼지를 잡아서 가축화 시키면 오래 그 가축적인 환경에서 키우면 이 송곳니가 안 자라요. 왜? 송곳니가 필요가 없어. 산에 살 때만 송곳니가 필요해요. 흙 막 파헤치고 송곳니 파헤쳐야지. 그래서 막 도토리도 캐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해야지. 근데 집에서 키우면 송곳니 유전자가 안 켜져. 그 송곳니가 자라지라. 돼지 저것들이 조절할까요? 돼지는 송곳니 유전자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할까? 생기를 주는, 그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해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야. 돼지들이 어떻게 알아서 송곳니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요즘 코끼리에게 뭐가 없어진다고? 상아가 없어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게 TV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는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코끼리들이. 왜 그럴까? 유전자입니다. 즉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아 안 만들어요. 그러면 돼지 경우에는 뭐가 변했기 때문입니까? 외부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고 같은 동네 살아, 같은 서식지에. 같은 서식지에 살면서 외부적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군이 변해버렸어. 그 상아가 안 나와.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없고 먹는 것도 변하지 않았고 뭐가 변했기 때문에 이럴까요? 그러니까 상아를 만들어낸 유전자가 완전히 어떻게 꺼져버렸어. 저 노란색 물질이 가서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나와. 그래서 상아를 못 만들어. 왜?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과학자들이 왜 그 유전자, 상아 만드는 유전자들이 변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안 남았어요. 아니, 코끼리 개체수가 더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60%가 죽었어. 40%밖에 안 남았어. 뭐 때문에? 밀렵입니다. 밀렵하고 상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코끼리들은 한 가족이 뭐 열 몇 마리, 스무 마리, 뭐 스물다섯 마리 이렇게 가족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빵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가만 보니까 큰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 삼촌 코끼리의 상아가 어떻게? 제일 커.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가서 보니까 큰 삼촌이 피 흘리고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뭘 잘라가 버렸어? 그 멋있던 상아를 잘라가 버렸어.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 코끼리들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총을 쏘아서 자기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상아야. 상아가 크면 클수록 빨리 죽어. 그래서 코끼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안 죽으려면 뭐예요? 안 죽으려면 상아가 없으면 안 죽겠어. 와, 상아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코끼리들이 속으로 뭐라고 선택했게? 나는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엄마 코끼리가. 우리 새끼들은 뭐요? 상아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일란성 쌍둥이. 뭐가 달라서 유전자가 변하고 왔어요? 생각이.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그러면 유전자가 유지가 돼.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좋아했구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거 꼭 같은 거야. 그래서 산돼지의 경우, 집돼지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적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무엇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오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도 여러분 이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부터 부정적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 생각을 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 난 아무래도 안 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내가 별로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내 속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전자를 끄는 즉 우리들의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를 끄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안 오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전자를 키우려는 긍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생기가 되는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용서하자. 이거는 굉장한 뭐예요? 노력이 필요해. 부정적인 생각은 지 마음대로 막 들어와. 나는 별로 부정적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왜 그런가? 요거는 이제 차차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끼리들이, 내 새끼는, 나는 이미 상아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앞으로 지금 엄마가 임신 중이야. 임신 중인 엄마 코끼리가, 내 새끼들은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상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뭔 줄을 코끼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코끼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노란색 물질을 조절하는 것은 신비로운 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선택이고, 실제로 그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가지고 유전자의 상태를 바꿔 줄 수 있는 힘은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 진선미가 이렇게 합한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변질되어 버렸던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선택이 잘 안 된다고. 꼭 마찬가지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누구를 또 미워하고 이런 생각은 그냥 막 공짜로 돼. 아무 노력할 지금부터 누구를 미워해 볼까? 미워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워할 만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려도 미워져.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럴까? 이제 이런 것이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이거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환경이다. 환경. 그런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내면의 환경도, 내면적 환경도 유전자의 변질에 영향을 미친다.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가장 좋은 최선의 환경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면의 환경도 최선의 내면의 환경. 진선미가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내면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필요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이고 물도 깨끗한, 여기 물 참 좋아요. 마시는 공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속초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외국 가기 싫어. 여기는 여러분 설악산 그러면 춥다 그렇게 느끼죠. 천만의 말씀. 여기 온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하고 계속 4도 5도, 심지어 어떤 데 큰 차이나 10도나 차이가. 서울은 영하 10도, 그럼 여기 0도예요. 훨씬 더 따뜻해요. 그럼 날씨도 훨씬, 여름에는 반대로 서울은 막 찌는데 여기는 뭐 시원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요즘 서울 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저보고 속초는 이제 서울이래. 그 서울특별시 속초구래. 지금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원주하고는 달라요. 원주는 좋아요. 원주, 춘천, 평창, 춥기로 유명한데. 여기보다 훨씬 추워요. 왜 그렇게? 바다에 그 해양성 기후가 이제, 그래서 안에, 그래서 강원 산간 지역은 여기 기온하고 달라요. 그래서 강원 산간 지역에 그 춥다. 그래가지고 원주는 영하 12도다. 그러면 설악산은 더 춥은 줄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주가 너무 추워가지고 속초로 도망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소개해야 되겠어.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한경호 목사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인데 여기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있으실 텐데, 있으면서 책을 쓰러 왔습니다. 무슨 책? 뉴스타트 동화책. 지금 목사님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데, 이 뉴스타트를 지금 그 초등학생들을 동화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뉴스타트를 설명해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박수 좀 환장해. 그래서
아주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제 유전자가 번쩍하고 켜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의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 환경을 최선으로 어떻게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을 최선으로 선택해야 돼? 내면의 환경을 최선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유전자는 지가 안 바뀔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현미밥 들어오죠. 물 들어오죠. 그렇죠. 건강식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선택을 여러분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예. 여러분의 이 선택이 좀 더 적극적인 선택이 돼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